자, 오늘 차량은 더뉴 카렌스입니다. 더뉴 카렌스고 몇 년식이었죠? 10년식이라고 했나? 13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거의 10만 된 차량이고요. 이 차량에 탄 흡기 N타입 하나, 그리고 탄 배기 딱 두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힘이 다르네요. 힘이 다르죠. LPG가 원래 잘 먹어요. 아니, 아까 하나, 네. 제가 원래 하나 잘 봤잖아요. 네. 그 정도는 약간 진짜? 엑셀 밟을 땐 좀 엑셀 반응도 빨라지고 힘쓰는 게 틀리고요. 네. RPM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. 네. 중통 뭐 탄이 R타입, 뭐 R타입은 뭐 저희가 레이싱 타입이라고 해서 좀 고속주행을 많이 하고 고속도로 많이 올리는 차. 네. 그리고 D타입인 드라이빙 버전은 뭐 시내주행 고속주행의 5대5 비율 이하인 차량. 그리고 뭐 시내주행 거의 위주면은 N타입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. 1차전 들어가서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원래 LPG 차가 좀 힘이 딸리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. 힘이 네. 있어요. 에어컨 켜고 타오셔도 돼요. 에어컨 켜면 원래 힘이 확 딸리거든요, LPG 차량이. 근데 전에보다 훨씬 나아요. 터보를 단 것 같은데. 터보단 느낌 나죠. 그게 정상이에요. 민감해가지고 제가. 예, 맞아요. 잘 느끼는 편이라. 틀려지는 게 맞아요. 많이 다르네요. 그러니까 사장님은 오늘 다른 차 하는 거에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한 거거든요. 네. 근데도 이렇게 변화는 있다니까요. 저기 맨 다음 시내에서 유턴해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. 사장님 타면서 충분히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80인데 엑셀 한번 다 떼보세요. 엑셀 다 떼도 계속 쫙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. 여기서 어차피 유턴할 거니까 엑셀을 뛰라 그랬던 거거든요. 항속주행이 길어져요. 여기서 유턴이에요. 사장님 슬슬 밟아볼 때마다 원래 약간 이게 LPG 차량은 좀 깊이 밟아야 속도가 좀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살짝만 밟아도 반응이 빨리빨리 올 거예요. 네. 좀 이렇게 폭발시키는 네. 예, 맞아요. 이제 고속도로 한번 올릴 일 있을 때 올려가지고 한번 쭉 한번 밟아보세요. 그래도 지금 느끼신 것처럼 터보 하나 더 달린 느낌 나요. 유턴하셨네요. 그 시간 되실 때 중통 하나 풀러갖고 오시면은 하나 넣으시면 또 틀려져요. 네네. 그렇게 또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또 쭉 타시다가 원래 사람이 이렇게 계속 한 거에서 이제 좋아진 거를 한 번 느끼는데 네. 계속 다 몇 개월 타다 보면은 내 차가 전에 어땠지를 까먹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조금씩 하면 할 때마다 차가 틀려져요. 안 떨어져. 조금씩 떨어져요. 네, 조금씩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. 원래는 엑셀 딱 떼면 뒤에서 딱 땡기면서 속도가 좀 빨리 줄어요. 근데 우리 걸 하고 나면 그래도 좀 길게 더 밉니다. 그거 하나 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. 저희도 그거 하고 이제 그 무동력하고 라파 플러스 원을 조합 장착하면서 판매를 뭐 거의 한 2년 정도를 했었어요. 그러다가 무동력 터보 제품을 우리가 취급을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영천 그 무동력 터보 회오리 사장님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저희가 유속증강 탄이라는 거 갖다가 만들게 된 거죠. 근데 사실은 그 탄이란 제품도 우리가 초창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연구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목돈 들여서 많이 다 찍어낸 거고요. 저게 하나하나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요. 그리고 사실은 지금 N타입도 공정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. 스댄을 저렇게 깎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좀 틀리죠? 나가려고 하는 느낌. 네, 좀 막 나가려고 하죠. 네. 그래요, 잘 느끼신 거예요. 요렇게만 해도 돼요. 다행인 건 사장님 가까운 데 계시니까 하나씩 조금씩 하면서 재미 느끼시는 것도 괜찮고요.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온 김에 다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고요. 네.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. 이 정도면은 뭐 잘 타실 수 있어요. 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소개로 왔지만 영상도 봤는데 사장님 얼마나 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미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전화가
콜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풀어줘야 또 아 그런 게 있나? 아,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제 저기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왜냐하면 그 목소리로 상담을 해도 아, 이 사람이 그래도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. 좀 뭔지 좀 이상하다.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요. 전화 선으로 넘어오는 목소리를 듣거든요.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하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대부분이 그걸 좀 느끼시고 와주시는 편이에요. 네, 두 번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그렇죠. 이제 엑셀만 좀 더 미리 뛰는 습관 가져도 연비에도 많이 도움 돼요.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. 하여튼 뭐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효과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